자, 신약 성경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22절 제가 가진 신약 성경 282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방송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모든 순서들을 편집을 하면 예배 시간이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교회는 지금 예배당에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평소에 예배 드리던 시간보다 줄이기가 힘이 듭니다. 이해하시고 또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니까 집중하셔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영상은 직접 할 수가 없어서 옛날 것을 이렇게 영상으로 녹화로 찬양을 드렸지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지금 이 시간에 드려지는 성도들의 마음이 함께 찬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면 여러분들 자세히 또 보시면서 찬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찬양대에 찬양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 가정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그런답니다. 참 불쌍하다.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다 못하고 즐기고 싶은 것이 있어도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참 불쌍한 사람들이다. 글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믿음의 가정에서 오랫동안 2대, 3대로 거쳐오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제같이 아직도 죄송합니다. 아직도 안 믿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왜 안 믿는 가정에서 자랐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얘기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와 유사한 얘기를 지금 펼쳐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눈에는 그리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거하는 도마뱀들의 지혜를 그들은 알지 못하거든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령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가장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는 것은 이 과학 만능 시대에 무슨 부활 신앙이냐고 조롱하고 있지만은 분명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과 믿지 못하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바이러스 소동에 꼼짝도 못하는 인간의 한계를 지금 우리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인간의 교만함은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2000년 전에도 그랬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000년 전 그때 생생한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이 살아있는데도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어떻게 너희들은 그러한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냐? 오히려 성도들이 많은 힐난을 받았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같이 부모님과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늘 듣던 얘기지만 저는 반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과학이라는 것은요, 본래 사실을 연구하는 학문. 과학은 뭐라고요? 사실. 있는 사실을 연구하는 학문을 과학이라고 합니다. 역사적 사실을 연구하는 학문을 역사과학이라고 하고요. 사회적 현실을 연구하는 학문을 사회과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연적인 현상을 연구하는 것을 자연과학이라고 하죠. 있는 사실 그대로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이 사실이라면 과학은 이 사실을 누구나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과학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설명하지 못하는 학문의 한계성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분명한 사건 자체를 부정해버리고 오히려 이것을 비과학적이다 그런 용어로 일축해버리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감출 수 없게 되자 온갖 이야기들을 만들어냅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시체 도난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아니야, 예수님은 죽으신 것이 아니라 가사 상태다. 안 그러면 기절 상태였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환상을 보고 그런다. 이게 아마 대표적인 루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의 반박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더욱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 시간 성경을 확인해가면서 저는 먼저 반박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체 도난설에 대한 반박입니다. 이 시체 도난설을 만들어내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제가 특별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드렸죠. 대제사장의 무리는 성전 중심의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회당 중심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파와 회당파, 사두개인파와 바리새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결탁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후에 이들이 또 같이 결탁해서 빌라도를 또 찾아옵니다. 그래서 간청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6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 빌라도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죽은 자가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부 다 더 클까 합니다. 뭐 벌써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기 전부터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기 전부터 벌써 혹 이런 일이 있을까 하여 빌라도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그들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그 무덤을 지키라. 27장 66절 말씀이죠.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빌라도의 이름으로 도장을 꽝 찍고 아무도 못 엽니다.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광경을 보고 겁이 나서 뿔뿔이 제자들은 다 흩어져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구체적인 근거를 마태복음 28장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무덤을 지키는 이들이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무서워 떨며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제자들이 혹시 시체를 훔쳐갈까 싶어서 미리 맡겠다고 그들이 그 무덤가에서 지키고 섰는데 그들이 부활의 목격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보고 벌벌 떨면서 달려와서 대제사장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자, 그때 어떻게 시키는가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2절 13절입니다. 그들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함께 군병들의 보고를 받고 함께 모여 의논하기를 이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돈을 많이 줬어요.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사실대로 성경은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28장 15절에 보면 군인들이 돈을 받고 대제사장들이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성경에 명확하게 돈을 받고 시키는 대로 시체 훔쳐갔다고 이야기한 그것이 그때까지만 두루 퍼진 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온 세계가 이 이야기로 믿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시체 도난설의 실체입니다. 자, 두 번째 가사설, 기절설 한번 볼까요? 여기에 대한 반박은 우리 어린이들 선생님이었던 제가 이야기하는 걸 듣고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좀 설명해 드리세요. 이 내용은 아마 우리 어린이들이나 중고등학생들이 더 잘 아는 내용입니다. 가사설이나 기절설은 예수님이 안 죽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진짜 안 죽었을까요? 학교에서 배운 어린이들 그대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피가 출혈, 피가 흘러나오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 피가 흘러나가면 위험하게 됩니까? 수혈을 안 하면 죽습니다. 어느 정도요? 3분의 1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피가 3분의 1 이상 출혈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2분의 1, 반 이상 피가 흘러가면 치명적입니다.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아마 학교에서 배웠을 겁니다. 이거 좀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우리 예수님은 험한 채찍을 맞으시고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는 건데 피를 너무 많이 흘리셨어요. 그런데다가 십자가 위에서 온몸의 피를 다 쏟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맥이 잘리거나 팔다리를 다치게 되면 맨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몸에 있는 피가 3분의 1만 흘러가도 적극적으로 수혈 안 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치혈을 하잖아요. 그 우리 학교에서 배운 대로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 피가 다 쏟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군병들이 죽었냐 살았냐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창을 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지 않습니까? 자, 성경 말씀 이 부분은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시체를 그대로 둘 수가 없다고 하여 빌라도에게 시체 좀 치워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시체를 치우기 위해서 시체를 내리기 위해서 십자가 밑에 도착했습니다. 혹시나 안 죽었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좌우편에 있는 강도는 그 무지막지한 군인들의 구두발로 정강이를 발로 팍 밟고는 뼈를 앞으로 탁 긁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3절 34절 보십시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기절 상태입니까? 가사 상태입니까? 가사 상태나 기절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어린이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못된, 거릇된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기 위해서, 죽은 게 아니고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니고 그 가사 상태다.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냐? 우리 믿는 사람들을 아주 불쌍하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에 대한 반박입니다. 환상설. 이것도 반박해야 되겠죠? 제자들은 급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힐 때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끝까지 따르겠다는 제자도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베드로잖아요. 마가복음 14장 2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부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룟유다의 배신으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4절입니다. 따라가기는 따라가는데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이 말이 중요합니다. 멀찍이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래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멀찍이 따라가면 안 됩니다. 교회도 열심히 바짝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사람들의 신앙생활과 받는 복 적당하게, 목사님 나는 교회 다닙니다, 그저 멀찍이 편안하게 예수 믿을 테니까 그냥 버려두세요, 그러면요 베드로 같은 시험이 와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 중에 일곱 번째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한 7주 동안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고 또 어떤 분은 그 시작하기 전에도 좀 힘들어서 못 나오신 계시니까 아마 8, 9주 집에서 예배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그립잖아요. 보고 싶잖아요. 교회 오고 싶으시죠? 몸은 떨어져 있어도 이런 분들은 지금 교회와 마음이 몸은 떨어져 있어도 주님과 가까이 지내시는 분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을 이해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마음까지도 물질이 따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자, 베드로 보시기 바랍니다. 66절 67절 마가복음 14장 66절 67절입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앉아 있었는데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주목하여 말하기를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어도다. 죽을지라도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세 번이나 부인합니다. 마지막이 마가복음 14장 71절인데 자, 이건 여러분 자막에도 나오지만 성경을 보고 또 성경 말씀을 가지고 확인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되겠죠?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지금 환상설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왜 이 베드로의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겁이 많고 비겁하고 나약하고 도망가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변하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갇히고 매맞고 경고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지도 말고 그 이름으로 말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협박함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4장 19절 20절에 보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한번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매를 맞고 채찍에 맞고 고통을 당해도 우리는 이거 분명한 사실인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게 분명한 사실인데 어떻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요? 환상을 보고 그렇게 변했을까요? 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단순하게 환상을 보고 이렇게 달라지고 변화되었을까요? 환상설은 변화받은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에 얼토당토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수많은 목격자들과 변화받은 사도들과 과거에 사울이었던 자기 자신도 그 변화된 과정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이 얼마나 분명한가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8절까지 있어요. 네, 58절까지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는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그 논쟁 중에 하나가 우리가 헛된 것을 믿는 바보라서 부활을 증명하는 것이냐고 바울이 반박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환상이나 소문에 속아서 예수를 따르는 어리석은 자들로 보이냐? 본문 내용대로 하면 우리들은 황당한 것을 믿는 불쌍한 사람들인가? 다시 한번 어린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님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는 어떠한 분들입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헛된 것을 믿고 따르는 분들일까요? 그릇된 것을 믿고 속아서 예수를 믿을 만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가 어리석은 분들일까요? 황당한 내일을 믿고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일까요? 바울은 이와 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반박하며 또한 격분하며 오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에 예언된 사건인데 왜 믿지 못하느냐? 이게 첫 번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말씀이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그 다음에 성경대로, 성경대로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가장 진실되고 분명하고 확실한 진리의 책이 무엇입니까? 저도 우리 어른들에게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당신이 오늘 무인도로 간다면, 사람이 아무도 없는 무인도로 간다면 책을 한 것만 딱 들고 간다면 무슨 책을 들고 갈 것인가?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옛날 그때는 러시아를 소련이었어요. 소련 공산주의. 네. 그때 100명의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학자들에게 한 권의 책을 들고 간다면 뭘 들고 가겠냐 그랬더니 그 중에 98명이 성경책 가져가겠다 그랬잖아요. 아마 저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그 성경입니다. 성경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가 왜 못 믿냐? 아이고, 안 믿는 사람은 그죠. 성경을 어떻게 다 믿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두 번째 얘기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을 열거를 합니다. 베드로, 열두 제자, 그리고 500여 명의 사람들이 일시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500여 명이 동시에 봤는데 그게 환상이겠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 고린도 전서를 쓰는 지금도 그 500명 중에 태반 250명이 현재 살아있다. 2000년의 세월이 지나니까 그들이 다 죽고 나니까 무슨 과학이냐 사실이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만 하더라도 이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다. 그뿐이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만삭되어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난 자 같은 나 같은 어리석은 사람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런데 여기에 무슨 변명이 있겠냐? 어떤 학문이나 논쟁이나 토론의 주제나 사변적인 관념적인 주장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보고 만나고 말씀하신 예수님, 생생하게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한 사실을 두고 왜 왈가왈부하느냐? 이게 오늘 여러분 목사님이 읽어주신 본문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성경대로 살아나셨고 많은 사람들이 생생하게 만났던 사실을 성경에 기록했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 20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 2000년의 역사가, 지나간 2000년의 역사가 이 사실을 증명한다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 둘째는 생생하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증인들, 그러나 세 번째로는 지나간 2000년의 역사. 제가 한번 열거해 볼게요. 제가 다 시간이 없어 다 열거하지는 못하겠고 몇 사람의 이름만 금융해 볼게요. 영국의 처칠, 미국의 와싱턴, 에이브람 링컨, 실제적인 인물이죠? 가상적인 인물 아니잖아요. 앙리 듀낭, 나이팅게일, 시바이처, 훌륭한 봉사자들입니다. 실존 인물입니까? 만들어진 인물입니까? 역사 속에 나오는 생생한 인물들입니다. 예술가도 한 이름 등록해 볼까요? 미켈란젤로, 헨델, 바흐, 철학자 파스칼, 톨스토이, 가상인물입니까? 그리고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 사람들이 진실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사기꾼들입니까? 모든 세상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허황된 사람들입니까? 2000년의 역사 속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고 새 사람 되고 아름다운 역사를 행한 사람들입니다. 한국으로 돌아올까요? 안창호 선생, 조만식 선생, 우리 남대문교에 출석하시던 김구 선생, 남국옥 선생, 이상재 선생님, 유관순, 이성훈 장로, 실존 인물임이 분명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표현대로 제가 묻겠습니다. 이분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믿었던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분들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조금 강도를 높여서 질문합니다. 이분들은 헛되게 사신 분들입니까? 아니면 진실되게 사신 분들입니까? 더 심하게, 이분들은 사기꾼들입니까? 아니면 훌륭한 분들입니까? 만약에 우리 주님의 부활이 진실이 아니라면 지난 2000년의 역사는 전부 다 거짓입니다. 이런 분들도 전부 다 거짓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역사적으로 위대한 이 어른들, 지혜롭고 진실하며 훌륭한 업적을 남기신 분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분들도 역시 거짓된 분들이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그리고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지금까지 부활신앙을 믿고 부활절이 되면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던 우리 성도 여러분, 2000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것을 성경도 증명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수많은 인물도 중요하지만은 수많은 철학자들과 과학자, 예술가, 정치가와 사회 지도자들 그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였기 때문에 2000년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라면 이 모든 것이 헛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만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마지막 19절은 어떻게 결론을 맺습니까?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들이 되리라. 여러분 스스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불쌍한 자들이 아닙니다.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와 함께 부활절 예배를 드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믿음을 지켜오신 여러분들 참 고마우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오늘날 이 위기와 이 환란 가운데 모든 현상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고통과 절망, 무덤에서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래서 무덤이 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는 무덤에서 시작합니다. 빈 무덤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무덤에서 죽음에서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무덤에서 빈 무덤에서 부활해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는데 카톡이나 페이스북, 유튜브를 다 사용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가짜 뉴스에 혈옥되지 마시고요. 그거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활용하시되 가짜 뉴스에 혈옥되지 마시고 음란하거나 그릇된 유혹에는 빠지지 마시고 제가 어제 그제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서로 보내시고 격려하시는 이런 내용은 참 좋다 싶어서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겉면, 희망찬 소식 이거 여러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이용하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대요. 영혼의 존재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천문학자와 의학박사가 있었답니다. 이 두 사람 중심으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스마트폰에 글이 오고 가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가짜 뉴스가 아니라 이런 얘기는 참 좋다 싶어서 소개하는 거예요. 천문학자가 말하기를 나는 평생 동안 고성능 망원경으로 천체를 보았다. 최신 고성능 망원경으로 아무리 우주를 살펴봤지만 하나님 오킷도 보이지 않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랬답니다. 의학박사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평생 동안 수많은 사람을 수술했지만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수술해도 사람의 영혼을 본 적이 없다고. 그런데 무슨 하나님이 계시고 영혼이 있고 부활이 있느냐고 그랬답니다. 이 두 분의 설명을 듣고 청중들이요 막 옳다고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대요. 그때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박사님, 그 고성능 망원경으로 바람도 보입니까? 그랬대요. 바람은 안 보이죠. 아, 바람은 안 보인다고. 그럼 바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사 선생님에게 묻겠습니다. 선생님은 자녀를 사랑하시고 가족을 사랑하시죠? 근데 수술을 많이 하셨다 그러는데 그 사랑이 뼈 속에 있습니까? 심장 속에 있습니까? 피 속에 있습니까? 그런데 있는 게 아니라고. 보세요. 사랑이 있잖아요. 고성능 망원경으로 수술 현장에서 보지 못했다고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여러분, 해부하는 칼로 사람의 온몸을 다 뒤져도 사랑 보이지 않고 정체망경으로 바람을 볼 수 없지만, 저는 지난 겨울 남산자락에 저렇게 아름다운 새싹과 꽃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렇죠? 지난 겨울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온 산이 아름다운 꽃들로 뒤덮여 있습니다. 어둠만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빈무덤에서 시작됩니다. 고난과 고통만을 탓하지 마십시오. 우리 속에는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우리 성도들 속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고, 이 부활절 아침 비록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소망과 꿈을 가지고 나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메마른 가지에 생명이 흘러 꽃을 피우고 푸른 삭이 나는 것처럼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 바울이 된 것처럼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일들 위해 새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하고 병들고 무능한 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고 힘든 사업들이 부흥하고 이 나라의 경제까지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잃어가는 교회가 다시 생명을 얻고 성도들의 심령이 다시 강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찬양과 감사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이 땅, 이 강산, 이 민족의 심령에 일깨워 주시옵시고, 오직 부활하신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